예, 지난 에피소드에 연결해서 그대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그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레퍼런스, 이번에 볼 거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는 여기 그림에서 세 가지예요. 헤더, 리모트, 브랜치. 이세 가지가 보통 이제 레퍼런스라고 표현합니다. 레퍼런스는 뭐냐니까 말 그대로 다른 우리 시연에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요. 해서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볼까요? 커밋 있고 가운데 커밋이 있죠. 커밋 밑에 트리가 있고 커밋 속에 무조건 하나의 트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하나의 트리가 있고 그 트리 속에 다른 블록들이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죠? 지금 보면 트리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만은 뭐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트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동그라미로 표현해두고 있죠. 그래서 자, 커밋이 있고 커밋 속에는 트리가 있고 트리 속에 블랍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브랜치라든가 리모트라든가 헤드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와 헤드는 또좀 달라요. 브랜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트예요. 리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트도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트이고 헤더는 뭐냐니까 헤더는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의 포인트예요. 그죠? 헤더는 포인트의 포인트. 헤더 is a pointer of a point. 그리고 이 포인트는 브랜치죠. 브랜치. 자, 리모트도 마찬가지 is a point이고 point of a branch. 리모트를 branch를 가리키는 그죠? branch in others computer.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branch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리모트이고 branch는 뭐예요? branch is a point of a commit. 어떤 커밋인데 이 커밋이 어떤 커밋이냐니까 얘는 언 엣지 엣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팁 오버 커밋 체인 그죠? 커밋 체인 어떤 커밋 체인의 커밋 체인 커밋의 블록체인이죠. 커밋 체인의 맨 끝에 있는 거 그죠? 가장 최근에 있는 거 그죠? 그게 그 최근에 있는 커밋이죠. 제일 마지막 커밋입니다. 그러니까 last 커밋이라고 할까요? last commit of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of a commit chain. 그게 브랜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레퍼런스이고 뮤터블 합니다. 뮤터블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특정 브랜치가 가리키는 값이 끊임없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고 특정 헤드가 가리키는 특정 헤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리모트도 계속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오브젝트는 이뮤터블입니다. 이뮤터블을 하단 말은 이렇게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레퍼런스라는 거 있잖아요. 레퍼런스 헤드가 있죠. 헤드에 바이오 페이지라고 하는 이게 브랜치잖아요. 그죠? 헤드저 예, 정확히 말하면 이게 브랜치들이에요. 브랜치들이 바이오 페이지라고 하는 브랜치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뭔 숫자가 있죠. 이게 뭐냐니까 바로 특정한 커밋의 주소 아이디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커밋이냐니까 제일 마지막 커밋. 해시 체인 어느 한 해시 체인의 가장 마지막 커밋이고. 그죠? 그리고 이 어느 한 해시 체인의 이름이 바로 바이오 페이지라는 거죠. 그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자, 마스터 브랜치도 마찬가지. 보다시피 요 뭐예요? 얘가 커밋의 아이디입니다. 특정한 커밋의 아이디예요. 요것은 우리가 그림을 보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마스터와 바이오 페이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마스터라고 하는 얘는 지금 이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이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아이디이고 이 커밋은 이렇게 해시 체인이 연결되어서 제일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이오 페이지도 마찬가지 특정 커밋, 요 커밋입니다. 요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트이고
그죠?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금이선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되어서 밑으로 쭉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 금이스의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마스터의 경우 어디 갔나요? 마스터, 마스터 이쯤 있잖아요. 이 아이디란 말입니다. 이 금이스 아이디. 그죠? 여기 키스 한번 들어보시면 마스터에 ABD0C11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이게 ABD0C11 같은 아이디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브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오 페이지 브랜치도 941634로 되어 있죠. 그죠? 941634는 여기 있는 바이오 페이지가 가리키고 있는 이 커밋 941634 이 커밋과 같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로 들어가서 태그도 있죠? 태그도 보시면은 이 태그는 모양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오브젝트이고 이 오브젝트 속에 요 커밋을 가리키는 값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태그도 사실 또 보시면 이렇게 태그 V2.0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67BF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67BF. 67BF는 어디 있나요? 보시면은 이게 V2.0. 그죠? V2.0이 가리키고 있는 이 커밋 값이 941634잖아요. 얘는 그죠? 941634인데 V2.0을 열어보니까 태그 67BF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태그는 오브젝트란 말이죠. 오브젝트이고 그 오브젝트의 주소가 아이디가 67BF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브젝트 중에서 67BF 7이 볼까요? 오브젝트 중에서 67, 67로 시작하는 게 여기 있죠. 67 열면은 뭐 하나 있죠. 여기 67BF 72 이름 보이시죠? BF 7225 그죠?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그 값입니다. 그게 어디 갔나요? 보시면은 6772 돼 있고 그것이 닫고 태그 V2.0 들어가면 67BF72 있잖아요. 그죠? 그럼 67BF72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들어가 보시면은 67 다시 들어가면은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들어오면 뭔가 있잖아요. 이게 해시 오브젝트입니다. 해시 오브젝트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깨져서 나와요. 요거 나중에 안 깨져서 나오게끔 제가 해볼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같이 볼 겁니다. 해시는 태그는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봤잖아요. 태그는 그 자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로서 요런 형식, 요런. 오브젝트에서 타입은 커밋이고 태그 이름은 이러하고, 태그를 단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얘는 뭐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요 내용이 지금 이 화면에서 깨져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커밋과 뭐라고 했나? 다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리모트와 브랜치는 사각형으로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태그만 동그랗게를 만들어 뒀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태그와 커밋과 트리과 블록 이네 가지는 오브젝트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커밋도 오브젝트이고 트리도 오브젝트이고 블랍도 오브젝트이고 그래서 예제가 쭉 나와 요뭐 예제 이 예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그게 레퍼런스이고 그럼 이것이 실제 커밋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